자,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참가자, 아까 두 번째 참가자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좋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님 또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건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면 보시고 자, 어디서 오신, 아, 일단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송파구에서 온 전기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수님, 근데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룰이 1년에 한 번인데 언제 몇 월 달에 나오셨어요? 2021년 12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리셋이 됐기 때문에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룰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력자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숫자 1, 2, 3, 4 이것도 가지만 저의 의견도 이번 라운드보다 반영이 됩니다. 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곡을 선곡하셨죠? 잘 봐주시면 그냥 1라운드 일단은 엔들리스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엔들리스로 여러분을 만나볼 거고요. 드라마 눈꽃의 OST입니다. 과연 1라운드 통과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 박수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한 키만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키 올려서 갈게요. 와우. 주
자, 1라운드 아까 전에 살짝 본인 분께서 좀 약한 곡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조금 아쉬웠다. 숫자 0이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세요. 쭉쭉쭉. 네. 어허. 아하. 알겠습니다. 자, 1라운드 통과 갑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만나볼 겁니다. 어떤 곡을 선곡을 하실지 저도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는? 네, 그래서 그대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대는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여기서 레전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여러분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박수 주시면 만나봅니다. 갑니다. 파이팅! 나에게 길들여지길 바래요. 그동안 그대 너무 많이 닮아 있었나 봐요. 지워질 때도 됐는데 그대 또 누군가에게 길들였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 많이 들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잘 들었습니다. 와우.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자, 이제 2라운드 노래였고요. 2라운드 성공인지 탈락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아쉽다. 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2라운드 통과합니다. 3라운드 바로 한번 만나보죠.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필살기 꺼내주십시오. 필살기요? 네. 나만의 그대 모습이라는 노래를 계속 2년 전인데도 계속 예. 댓글이 달려요. 예예예. 예, 예. 저는 B612의 예. 나만의 그대 모습이라는 노래로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을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모습 하얀 종이처럼 희미한 너의 미소는 이제 그만 그대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저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마 2020년도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6라운드까지는 갔어요. 두 번 다 6라운드까지 갔는데 앞에 정해보시면 두 번 다 6라운드까지는 갔어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버킷리스트가 예. 꼭 레전드가 되고 싶어요. 오. 만약에 이번에도 또 떨어진다면 전 아마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할 거예요.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가자님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곡을 성공하신다면은 한층 더 발전된 실력자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곡을 한번 가볼까요? 꼭 부르고 싶은 곡이 있었거든요. 오, 어떤 걸까요? 제가 이 곡으로 작년에 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예. 가요제를 나가면서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요. 네. 정홍일님이라고 아, 싱어게인의 락커 알아요. 계세요. 홍일이 형 알죠. 네, 그분의 예. 나의 것이라는 노래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홍일님의 나의 것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 2라운드 한번 시작 한번 해볼 거고요. 과연 우리 참가자님은 2라운드 통과해서 레전드까지 갈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살짝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살아온 만큼 이겨낼 힘이 있다고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도 결국은 나의 것이라고 이겨낼 만큼 아픔도 참을 수 있어 그동안 참았던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가 나의 것이라고 깊숙이 남아 숨 쉬고 있
잘 들었습니다. 오, 예, 예. 오. 아, 근데 노래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는 전 못 부릅니다. 아, 네. 예, 예. 일반 분들은 일반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병원 가야 돼. 응급실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제 즐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레전드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진짜로.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당신은 레전드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고음 노래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부를 수 없어요. 예, 타이트하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네네. 무조건 레전드입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왕중왕전 한번 하니까 그때 다시 또 연락 드릴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전화번호 그때 받았나요? 아, 그때 못 받았습니다. 전화번호 제가 받아둘게요. 그래서 우리 참가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인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룰이 좀 바뀌어서 상금이 줄어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우리 상금은 여러분들 20만 원입니다. 하나, 네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만 원 상금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네. 좀 해주세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허강님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모이는 노래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오늘도 네.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도전자로 나왔지만 네. 먼 훗날에 이 자리에 이제 가수 정기수로 꼭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기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